동탄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SNS 타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동탄역 달기운 버스를 타러 간 거예요. 달기운 버스가 뭐냐면 차를 손 놓고 운전되는. 야. 컴퓨터 운전하는 네. 그런 작업사죠. 잠깐 내려옵니다. 네. 스크린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럼 오늘 네. 달기운 타러. 달기운 버스 미리 써서. 네? 네? 시간이 아직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지금 동탄에 나와 있는데요. 화성 갈 거니까? 여기 동탄에까지 왔는데 여기 버거킹도 있고 네. 저 앞에 있는 저기서 정류장이 우리가 좀 이따가 자율주행 버스를 타러 가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율주행 시범운행 그 시민체험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지금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그 다음에 잠깐만요 뭐예요? 호! 저거다 잠깐 저건가? 잠깐만 저건 것 같다 저건가?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봤어 근데 저게 지금 자율주행인가? 자율주행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직접 타봐야죠. 네. 그래서 이따 여기서 탈 건데, 네, 이 앞에서 탈 거고요. 근데 저 차가 왜 왔다가 가는 거지? 자율주행의 LV3가 혹시 뭔지 좀 설명해 줄래요? LV3는 조건부 자율주행인데요. 운전 조건 차량이 있지만, 운전에 필요한 건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자동화인 레벨3에서는 사고 장면에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레벨4, 레벨5에서는 기계가 직접 사고 현장을 회피를 하고 레벨5에서는 완전 자동화를 해서 실제 운전자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건너편이요? 네. 타고 갑시다! 여러분들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래. 따다다다다다 네, 찍어주세요. 따다다다 이게 라이다 센터인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아 저기도 있고 뒤에는 여기 있군요. 울산인데? 울산인데? 네 울산에서 왔나보다. 네. 한번 타볼까요? 네 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였구나. 승차가 먼저 승차가 괜찮아요? 내리막길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리막길은 이거 타고 나서 먹고 싶어요.
처음 6월 1일까지 하거든요. 네네. 네, 6월 1일까지 항상 매일 월요일 제외. 네. 월요일 제외하고 아, 이제 화수 금 토 네. 이렇게 10시부터 4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짠, 오. 자, 에디, 어땠어요? 에디, 어땠어요? 자.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 되게 신기해. 보고, 와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와소리밖에 안 났어요? 네. 네, 오. 앞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이 많아지면 운전자들이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라이더 스캐너. 라이더 스캐너야? 그러면 안녕 안녕 화성 갈 거니까.